대신 액션 연기에 도전한 박근혁 씨. 액션 이제 지도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네. 그분들한테 부탁을 했죠. 너무 어려운 거 말고 좀 쉬운 걸로 해달라고. 예예예. 그 액션을 하자니 또 옷을 벗고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. 그래서 체육관에 가서 계속 운동을 해서 몸을 불켰죠. 오. 촬영하면서 굉장히 큰일 날 뻔도 하셨다고 들었어요. 예, 여름이기 때문에 온도가 30도 이상인데 밤씬을 찍으려면 다 밀폐해야 될 거 아니에요? 그러면 예. 도수가 뭐 37도 막 6도 막 올라가는 거예요. 거기다가 사람도 많고 장비도 많고. 그래가지고 그거 찍다가 제가 좀 어지러움증이 생겨가지고 예. 두 번씩이나 제가 병원에 가고 그랬었어요. 정말 대단한 체력이신 것 같아요, 선생님. 욕심이 났죠. 아. 평소에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잖아요. 예, 술도 안 마시고, 맞아요. 담배도 안 피우고, 네. 대신 이제 운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. 어떤 운동 즐겨 하세요?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는데. 아 그래요? 예, 집에서 이제 잠자리에 일어나면 한 30, 40분씩 스트레칭을 하고 우와. 시간이 남으면 골프 연습장이 큰 연습장을 안 가고 네. 작은 연습장에 가서 한 2시간씩 땀을 많이 흘립니다. 겨울이고 우와. 여름이고 할 것 없이. 나이를 잊고 사는 배우 박근영. 완벽한 수트핏으로 할배 파탈이라는 수식어까지 얻었죠? 입으시는 옷들이 다 멋있어가지고 진짜 모든 어르신들이 좀 따라하려고 하고. 아, 좀 그러셔야 돼요. 네. 스스로가 자꾸 늙게 보이지 말고. 맞아, 맞아. 선생님은 평소에도 좀 이렇게 옷을 신경 써서 입으시는 편이세요? 평소에도 젊은 사람들이 입는 옷을 많이 입습니다. 이제 3만 원, 2만 원대 정말? 그런 티셔츠, 노랑, 파랑 뭐 이런 거. 원색으로 입길 좋아하죠. 청바지 입기 좋아하고 그랬습니다. 그렇게 입고 다니면 내가 나이가 든다는 생각은 덜 듭니다. 이어 박슬기의 슬기로운 질문 베스트 3 따단. 내 외모가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성형을 고민해 본 적이 있다. 있다. 아 있어요? 네. 아 이 코에 대해서 아주 고민이 많아서 저 보실래요? 이 정도만 하면 얼마나 좋고 아. 이 정도만 하면 얼마나 좋고 아. 네. 요렇게만 되면 딱 이렇게 휘어지지 않고 예쁠 텐데 아, 그 생각을 하셨구나.